산골짜기가 숨겨둔 땅에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덩그러니 집 한 채만 놓여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집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지, 아직 덜 짓으니까. 아, 이게 진 지 얼마나 되신 건데요? 이제 작년부터 짓기 시작했지. 작년, 저작년부터. 그해 겨울에 불이 나 아예 새로 짓게 됐습니다. 쉬엄쉬엄 하다 보니 70% 정도 완성된 상태랍니다. 일부러 뭐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주위에서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최고 좋다 하니까 자연하고 어울리고 뭐 굳이 뭐 인테리 뭐 쓸데없이 할 필요 없다. 자연의 걸 그대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지천에 널린 황토를 사용하니 돈 들 일도 없답니다. 벽에 바르기 전 황토에 섞는 건 고춧가루입니다. 소금도 더합니다. 나쁜 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소금은 작고 고춧가루는 이게 맵기 때문에 잡벌레들이 끓질 못한다 하니까. 예로부터 큰 절이나 궁궐을 지을 땐 소금이나 고춧가루, 숯을 섞었는데 습기도 막고 잡된 것을 차단하고자 했기 때문이랍니다. 종국 씨도 그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옛날에 백만 장자가 나온다고 장자터 장자터 했는기라. 세월 가다 보니 뭐 바뀌고 장자골 장자골 가다가 지금은 뭐 고랑하기도 하고 뭐 이래. 여기에 뭐 백만 장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며칠 되죠? 며칠 남았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 엄마 아버지 물려준 제사라고 이거 뭐 백만 여도 여가 장자턴가 싶어서 이래 집을 짓고 사는데 뭘지 이제 될란도 안 될란도 되시겠죠 이제 장자턴. 좋긴 좋아. 왜 좌청용 500호 병풍차는 쫙 돌아서 있지. 앞이 하나씩 튀지. 좋긴 여보다 요 올라와서는 이만한 터는 없다고. 그래서 요 터를 잡았지. 장자는 큰 부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부자가 나는 부유한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살아보니 농사도 잘 되고 경치도 좋아 그 말이 이해된답니다.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종국 씨의 유일한 이웃이 나타났습니다. 나 혼자 못해가지고 쫓아가서 이거 잡아봐. 오늘 이웃 좋다고 하니 뭐래? 아, 이 사람은 뭐, 먹을 거 있을 때 좀 불러. 이래 일하는 거 부르지 아, 말고. 일도 하고 먹을 것도 있으면 부르잖아. 이웃이지, 이제 나하고는. 친구고 이웃이고 그래. 얼마나 뭐, 오래된 친구지? 중학교 졸업하고 네. 중학교 친구니까 상당히 오래됐지 뭐. 혼자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졸업 후 각자 사는 게 바빠 연락이 뜸했는데 우연히 종국 씨네 놀러 왔다가 눌러앉게 됐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니까 놀러 왔다가 친구 허리띠 잡고 뭐 늘어졌더니 그 터전을 또 하나 주더라고요. 물 좀 줘버려. 2년 전 화철 씨가 터를 잡은 후 부자가 난다는 명당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마대로 해야 돼. 이걸로 하면 안 돼. 법사, 신법사. 신법사! 어이, 홍대가. 응? 아이고, 뭐 일을 이래 시켰는데 뭐 잠이나 좀 먹고 하세요. 아, 잠시만 기다려보게. 아, 지금 이거를 오사만 말하면 안 되네 또 이거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남다릅니다. 제가 붙여준 애칭이에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장자골 이 넓은 자연을 갖다가 혼자서 누리고 살잖아. 이렇게 좋은 집도 짓고, 네? 이보다 더 큰 대감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강력한 대감이네요. 그렇죠. 그 홍대감. 홍대감 종국 씨는 이터에 딱 하나 방해 요소가 있답니다. 다 상태가 다 병풍처럼 쳐가 있는데 저 딱 받치는 게 저라. 저 악사이라. 저 산이요? 어. 저 사람이 호랑이나 사자가 이래 엎드리는 형상이거든. 풍수지리로 보면. 소시적 풍수지리를 공부했던 종국 씨가 보기에는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으며 호시탐탐 집을 노리고 있는 형상 같답니다. 저기 일로 쳐다보고 있다고. 여 명당은 명당이대. 네. 오한이 자꾸 생기는기라. 네. 사는 사람마다. 네. 그래서 일로 오시고. 여기 내가 거울을 한번 탁 드러나는 거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다 놨습니다. 그 덕에 더욱더 명당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데요. 두 사람 어디 가는 걸까요? 그럼 뭐하러 가시죠? 꽃이 말 뚝박하러. 그 산신령님이 농사를 참 잘 지어 놓으신데 또 굳이 뭐 이래도. 이 꽃이는 산신령이 안 해주더라고. 그 뭐이냐. 내 딸은 뭐해. 꽃이 없으면 내가 또 못 살거든.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종국 씨는 집 짓기부터 농사까지 척척입니다. 힘이 드네. 힘이 들어. 어허, 큰일 났네. 법사 씨. 아니 뭐 벌써 세 개 이렇게 잡아주는데도 벌써 법사라 그러는 사람이 그자. 벌써 배가 고프네. 몸은 꼼짝도 하기 싫은 사람이. 벌써 배가 고프네. 아이고. 노력도 안 하고 저 산신령 해낭 농사 지난 거 훔치러 다니는 사람이고. 평소에는 손발이 잘 맞는 두 사람이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예. 예감님 적당하게만 먹고 살면은 우리 자연은 얼마든지 이래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아간다는 게 이제 조화죠. 조화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거 이래 해놓으면 또 저 산에 가서 산신령 농사 지은 거 훔쳐먹듯이 내 거 여 몇 개 따다 먹더라고 또. 한 번씩 여 와서 한 번씩 몇 개씩 따가지고 하고 그래요. 훔쳐간다 하니까. 아이고 따가운 게 아이고. 그 산신령한테 그죠? 농사 지나는 거 가만히 잘 들키지 말고 잘 훔쳐가면 돼. 그래. 내, 나는 내 저 밭에 가네. 갔다 오게. 그래. 밭에 잘 갔다 오시게. 산신령이 키운다는 화철 씨의 밭으로 가볼까요? 화철 씨는 좀 더 깊은 산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데요. 원래 종국 씨가 벌을 키우려고 마련해둔 공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말린 약초들이 가득합니다. 두축나무 껍질은 더운 여름 차로 마시면 좋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민간으로 전해지는 그 건강요법들을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뭐 청으로 담금주로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약초에 관심이 많았던 화철 씨는 산속으로 들어와 혼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귀한 약초들이 그득합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바디나물이 제철입니다. 산산뿌리 비슷하죠? 자연농법은 정말 최적의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농법이 어디 있어요? 제철의 흔한 먹거리야말로 우리 몸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연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소나무 가지치기에 나선 종국 씨. 맨몸으로 오르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무도 살리고 우리 사람들도 좋고 이렇게 할지 그래 도랑치고 까지 잡는다는 식이지.
사람들에게 좋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솔잎만 한 군데 모아두는 두 친구. 나네 참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그자. 나는 초조했네. 이 솔잎천지 평생에도 못할 걸 그자. 언니들 덕분에 나발 부른다고. 산에 들어오고부터 내가 이제 이게 한 번씩 자네 인턴으로 이렇게 안 하는가. 그것은 인턴이 아니고 사람아. 그거는 인턴이 아니고 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도 자네한테 배우고 자네도 나한테 배우고 모르는 거는 서로 같이 가면서. 이왕이면 하나보다 둘이 낫지 않을까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도와주느라 고생한 화철 씨를 위해 준비한 솔잎 찜질입니다. 이불을 꼭 덮어주어야 소울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척사대 집을 누가 하겠냐, 친구가 이거. 그 이 사람하고 고생했다고 그래 하는 거 아니래, 내가. 맛죽 잡는 것도 그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거까지 되겠는가. 그래, 고맙다, 오랫동안. 진한 솔잎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마음이 편해서일까요? 후끈한 시간을 보내던 두 남자는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밥은 많은가? 해볼게. 어이, 이 사람이요. 밥은 나요, 어때요? 아이고, 가뿐하지? 몸이 가뿐하네. 내분 머리 한번 봐라, 해맑지? 그래. 젊은 아들 20대 20대 청춘부터 뭘. 세진랑 뭐 해도 되겠다, 자네는. 자연에서 즐길 것은 또 같이 나누고 그래 사는 거죠. 이 세월이 잠깐이잖아요. 근데 서로 좋으세요? 친구가 옆에 있어서? 에, 안 좋아요. 난 좋은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땅한다. 조민서 속으로 조민서 온 거야. 종국 씨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약일세 전부 다 보약일세. 약초를 듬뿍 넣어 푹 삶은 백숙입니다. 홍대가 이 젓가락의 길이가 내 입에 안 닿네. 자네가 먹게. 아유, 고맙네. 젓가락이 사람아. 너무 기네. 아무래도 볼게요. 그 어떤 진수 성찬도 부럽지 않습니다. 함께 먹어 더 꿀맛이라지요. 완전 한상이네, 한상. 한상이라, 이게 진맛이라. 마음만은 이미 부자입니다. 와, 좋지? 맛있지? 먹을 거 소복하지? 입에 맛나지? 이거 솔잎 찜질해가 젊어지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맞잖아? 그래, 이래 살아가요, 둘이. 같이 하자.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나의 지난 세월을 알고 행복을 나눌 벗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 땅으로 들어와 돈보다 더 귀한 친구를 얻었으니 백만장자가 난다는 장자골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두 남자의 우정을 꽃피운 명당입니다. 아내와 난 친구야 친구.